얼마 전새 작품을 시작한 현영 씨. 이번엔 가로 3m, 세로 3m 크기의 대작을 완성해 볼 생각이다. 작품은 길게 만든 붓의 움직임을 이용해 그리고 있다. 현영 씨 작품은 대부분 자연에 관한 것. 추상적 기법으로 숲과 나무, 자연의 형상을 현영 씨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화폭에 담아낸다. 정글 같았던 숲에 들어가면 그 사이로 이렇게 하늘 밝은 하늘이 보여요. 그 빛이 들어오는 잎들, 나무와 나뭇잎들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그 느낌. 붓을 좀 이렇게 길게 사용하시나요? 뭐 특별히 이유라도 있나요? 제가 이 붓을 좀 컨트롤 할 수 없게, 제대로 정확하게 컨트롤 할 수 없게. 왜요? 조금 좀 자유롭게. 이거는 어떤 묘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느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 빛 하나하나를 정확한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툭툭 던지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거예요. 하루 종일 단내나게 뛰어다니고도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현영 씨. 그가 힘든 일상을 견디는 이유, 화가로 살고 싶어서다. 택배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리지 말자.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자,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.